수소문 끝에 알아낸 곳은 강원도의 황토 구둘 마을. 오, 사진으로 봤던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사진 속과 같은 장소를 발견한 제작진. 누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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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MBN 청기누설에서 나왔는데요. 방송국에서 오셨구만요. 네네. 예. 여기서 느릅나무 뿌리 껍질로 특별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국수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느릅나무 뿌리 껍질로 국수를 만든다? 뿌리 껍질로 국수를 만들다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느릅나무 뿌리 껍질인데. 국수를 만들기에 먼저 가져온 것은 맷돌. 이 느릅나무 껍질이 느릅지기 가루 만드느라고요. 가루를 만드신다고요? 네, 이걸 갈아서 채로 쳐서 가루를 만듭니다. 옛 방식 그대로 맷돌에 말린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넣고 곱게 갈은 후 체에 받치고 다시 갈기를 반복해 고운 가루를 내어준다고 한다. 채는 몇 번 치셔야 돼요? 아, 이 가루가 다 나올 때까지 이걸 그냥 넣어서 국수를 못 하니까 이렇게 채를 쳐서 이 고운 가루만 쓰니까. 느릅나무 뿌리 껍질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친숙한 식재료 중 하나라고 하는데. 모두 그 평안도 사람들 말이 아예 우리 그 느릅지기 국수 좀 해 먹세 이러면 아 그립시다 이러면서 그렇게 잡숫고 그러더라고요. 소화력도 도와주고. 위염이 이제 위장병 같은 데도 좋고 하여튼 뭐 이 염증을 제거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 저 느릅나무 껍질 그 유금피가 그것도 이제 그대로 또 그 맛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먹게 됐어요. 그런데 의문의 가루 위로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뿌리는 홍정월 씨. 도대체 무엇일까? 수매물은 좀 찰지지 않다는 얘기죠. 매물가루만 가지고 국수를 누르면 국수가 똑똑똑 끊어져. 길게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런데 이 느릅나무 가루를 넣으면은 국수가 찰져서 길게 나오고 느릅나무 뿌리 껍질에서 나오는 점액 성분이 찰기가 없는 메밀가루의 점성을 높여서 반죽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 그렇다면 두 식재료의 궁합은 괜찮은 것일까? 느릅나무 뿌리 껍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메밀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폴리페놀의 경우 아미노산과 만나면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항염증 효과가 상승하게 됩니다. 메밀과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함께 섭취할 시 각종 염증지수와 만성염증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